2024년 7월 7일입니다. 제주 AI 교육 도시 프로젝트. 한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또 그다 사이 좀 진행됐던 일들하고 앞으로 진행할 일하고 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진행이 된 제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예래동 휴양 단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기포 의료 단지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 국제 도시라는 것도 있어요. 도시. 영어 교육 도시인가? 영어 국제 도시인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제주도에서 진행된, 그러니까 조 단위 투자 금액이 조를 넘어가는, 1조를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예래동 휴양 주거단지. 요게 중단된 지가 벌써 10년쯤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단지를 중문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중문이에요. 중문 바로 옆에 이렇게 대형 휴양 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거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니까 공사 진행 수준이 50%는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이 상태로 지금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조 단위의 총 투자 규모가 3, 4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스기포 의료단지인가? 헬스케어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스기포 위치도 좋아요. 중산간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대규모 도시, 작은 도시를 하나 짓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도 이건 역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현재 이 상태로 중단된 지가 여기도 한 10년쯤 됐죠. 10년 넘었거나 막 10년 전후 시간 동안 이렇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여기도 몇조 투자되는 곳입니다. 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은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실패했습니다. 헬스케어다. 그리고 영어 교육 도시인지 국제 도시인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 도시네요. 교육 도시라고 있는데, 여기도 또몇조 단위가 돈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국제 학교라고 해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초중고등학교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웃기는 스토리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뭐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적자를 보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이거 뭐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 영어 교육 도시. 영어를 교육하는 도시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부터 영어를 쓰게끔.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좀 유치하죠? 좀 유치한 게 아니고 많이 유치한데, 여기가 학비가 연간 어쨌거나 1억 원 수준, 이것저것 합치면 1억 원이 나가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1억 원씩이나 매년 투자를 한다. 교육비가 1억 원을 지출한다. 좀 사는 사람들이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죠. 자, 요런 것들이 제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제주 AI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팀 주피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걸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교육도시. 영어 교육도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교육도시예요. 코딩. 다른 말로 코딩. 근데 프로그래밍과 코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머신러닝 쪽이,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에 특화된 코딩. 그냥 코딩이 아니라
코딩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개발자들이니까. 뭐, 웹 프론트엔드도 있고, 백엔드도 있고, 백엔드 중에서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의 특화를 시킨 그런 교육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하나, opinionated. 머신러닝도 그냥 머신러닝이 아니라, 또 상당히 좀, 분야를 협소하게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를 중점적으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중점적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니까 파이썬을 좀 다룰 수밖에 없고, 그죠? 한데 어쨌거나 파이썬이나 엘릭스나 이런 펑셔널, 엘릭스나 하스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룹니다만 어쨌거나 핵심은 러스트. 핵심은 러스트에 두고, 그리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요즘 뭐 유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코딩 면에서는 러스트, 머신러닝, AI 면에서는 LLM,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 도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초중고등학교부터 다 여기 수업을 앞으로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서 교육과정, 교과를 구성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죠. 유치원부터 러스트와 LLM에 초점을 두고 교과교정에 초점을 둔 교과. 유치원생들이 무슨 머신러닝을 공부하느냐라고 하는데 됩니다. 뭐안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신러닝을 못하는 이유는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머신러닝에 관한 개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런 게 우리 AI 교육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런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도시고, 두 번째는 도시 그 자체가 교육 현장이에요. 도시 그 자체가 교과 과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실습 현장이라고 할게요. 실습 현장.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것. 도시의 뭐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시청도 있고 읍면 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죠. 도시의 모든 것. 도시의 모든 것. 모든 것. 또는 그 자체가 실습 현장. 이게 다 학습자들이 실제로 코딩을 해볼 주제라는 거죠. 심지어 법원도 있을 거예요. 법원. 도시의 법원이라든가 혹은 뭐 등기소라든가 뭐 혹은 또 뭐가 있나?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자체를 코딩하는 학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학교도 코딩해보는 학교. 그게 영어 교육 도시.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도시는 국제도시인데 영어 1편이 아니라 영어 편중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 이세 가지 언어를 다 세 개 언어가 기본 교과예요. 영어 외국어를 세 개씩이나 공부한다는 게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뭐안될 것도 없죠. 안될 것도 없잖아요. 다문화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뭐 언어 두세 개씩 하는 세 개씩 네 개씩 하는 친구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다문화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 자체를 다문화 도시. 다문화 도시. 다문화 도시란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학생들의 비중을 한국 학생 및 시민의 비중을 최대 30%. 나머지 70%는 외국적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10% 정도가 그거예요. 근데 최대 맥시멈으로 30%잖아요. 그러니까 90%. 90에서 70%는 외국 국적의 시민과 학생들로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는 몇 명이냐니까 이런 걸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상정합니다.
최소 10만, 인구 1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학생들, 학생들이 대략 5만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학생, 그리고 기타 시민 5만 최소예요. 이게 최소 10만. 바람직하기로는 2, 30만 이 바람직하죠. 30만 정도 돼야지 이런 것들 몽땅 다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이 도시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많이 들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놀고 있는 10년째 놀고 있는 각종 시설들 조금 전에 봤던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는 AI 인공지능 병의원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혹은 예레 헬스타운 같은 경우 예레동 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돈을 수천억이나 들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시설들도 AI 교육도시의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다 제주도 소유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제주도 개발공사라고 하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탐라대학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탐라대학도 위치가 좋습니다. 폐교가 됐는데 현재 폐교가 되고 이것도 방치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서귀포에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활용을 해서 캠퍼스로 이용할 수 있겠죠. 또 국제대학이라고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국제대학 여기도 문은 뭐 열려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휴업, 개점 휴업, 학생을 모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같아요.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상태가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10몇 년 됐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레동 휴양단지라든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탐라대학이라든가 국제대학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알뜨르 비행장이라든가 알뜨르 비행장은 여기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여기 있는 시설들을 서로 엮어서 이 중에서 하나 이상 혹은 뭐 두 개, 세 개를 엮어서 AI 교육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팀주피터의 어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일이에요. 요거 하려고 그동안 우리가 영상도 만 개 이상을 만들어서 학습용 영상이죠. 교육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조금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CT라고 하는 법인 하나 먼저 만들었어요. AICT INC 법인명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했는데 요걸 지금 6월 10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6월 10일 날 만들었어요. 통장 개설했고 사업자 등록하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 날 통장을 만드는 바람에 이 법인을 우리가 지금 AICT INC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 평생교육시설 온라인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 학원 혹은 평생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원격 교육 요걸 받아야 되는데 요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교육청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부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에스크로 서비스란 걸 해야 돼요. 에스크로 이게 구매 안전 무슨 결제 서비스라고 하는데 결제 서비스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하려고 하니까 이 구매 안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행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통장을 개설한 날짜에서 30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30일 안 됐잖아요. 7월 7일이니까. 그러니까 3일 뒤에 이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매 안전 결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원격 교육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로 자 교육 원격 교육 요걸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걸 인가를 받아야지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좀 뭔가 쓸데없는 말 같은데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AI 교육 시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학습이죠. 학생들에게 AI 기술을 가르치는 것,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모든 사무직 노동을 자동화. 이 사무직 노동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뭔가를 인가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뭔가를 허가를 하고, 은행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그럼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그러면 또 30일이 지나고, 30일 경과 후에 가능하고, 그러니까 3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3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6월 10일 날 통장을 이미 개설했다는 이유 때문에 30일 동안 다른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고, 다른 통장을 개설 못하니까 이런 게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통장을 개설 어디서 했느냐니까 제가 우리 동네 단위농협이라는 데서 했어요. 우리 동네 단위농협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설명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비효율, 체제 비효율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체제 비효율, 체제 비효율이고, 체제 비효율은 체제 비용을 약대해요. 높은 체제 비용, 체제 비용을 유발하고,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의 자국 상품이죠. 자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멍청해요. 4,800만 인구 중에서 4,800만 명이 다 멍청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시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리고 뭐 검찰청이 있고 경찰청이 있고 소방서가 있고 등등이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체제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체제 비용.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있다. 검사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관용차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사도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관용차나 기사의 급여, 이게 다 한국산 제품의 가격에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한국산 제품의 가격에 전가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학원이라든가 원격 교육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요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은행을 오가고 하는 비용들, 은행에 한번 다녀오는 교통비라든가, 혹은 3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회 비용이라든가, 요 모든 비용이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요? 시청이나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공무원의 급여, 공무원의 급여,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혹은 뭐 변호사라든가 혹은 뭐 건물주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의 고소득 전문 직종이 있으면은 이 모든 비용이 다 상품 가격에 전가돼.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한국이. 근데 이걸 벗어난 새로운, 그러니까 일종의 해방구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게 AI 교육 시스템입니다. AI 교육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니까 이 모든 걸다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청도 자동화하고 법원도 자동화하고 검찰청도 자동화하고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동화가 가능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원 자동화, 법원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일단 제주도에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고 제주도에 적용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겠죠. 수정 보완해서 그걸 AI 도시에 적용, 도시하고 AI 도시에 업데이트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학습자들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갱신. 이게 AI 교육 도시. 그러면 일단 학습자들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돌아가고 있는 AI 도시를 제주도에 먼저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ICT INC라고 하는 법인을 만든 겁니다. AICT INC. 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회사에 하는 게 역할이 제주도 70만 인구예요. 제주도 70만 인구. 인구고 사업자가 10만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10만 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10만 사업자 70 인구에게 전부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웹사이트를 제공. 근데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 웹사이트는 ERP 기능이라든가 재무제표 작성이라든가 은행 기능이라든가 보험 기능, 증권사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세무신고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등등등등 관공서 업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한 웹사이트. 이런 기능을 다 통합한 사이트를 제주도의 모든 시민과 인구와 모든 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AICT INC라고 하는 이 법인이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법인 이게 가능하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냥 기업 하나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것도 수천만 원이 들 텐데 70만 시민 모두에게 이걸 무료로 어떻게 제공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되죠?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시스템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업장인데 사업장은 금능이라고 하는 동네에 만들었어요. 금능. 금능이 어디냐니까 제주도의 금능이에요. 카카오맵 보러 볼까요? 카카오맵. 들어서 금능 해수욕장. 여기 금능 해수욕장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가 금능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주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서쪽에 서쪽 여기 협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협재 바로 옆에가 금능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해수욕장 두 개가 아니죠. 붙어 있진 않는구나.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카카오맵 어디 갔냐? 잠깐만. 목록. 스카이뷰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카이뷰. 아, 모바일 카카오맵인가요, 이게? 마이 페이지. 카카오맵 모바일. 뭐 특이하게 돼 있네. 자, 어쨌거나 금릉포구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금릉해수욕장이고 그죠? 그죠? 금릉해수욕장이고 요렇게가 금릉해수욕장 되겠죠?
그리고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를 지나서 협재 해수욕장 연결되는 동네인데 여기에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위치가 아마 요 정도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 좋죠. 그러니까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예요. 이거 위성지 들어보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카카오맵에 어떤 로드뷰 똑같은 건데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 잠깐만 볼까요? 일산 콘도 이거 뭐 어쨌거나 아, 요건 차차 봅시다. 로드뷰를 한번 보고 싶다. 잠깐만. 금릉해수욕장 협재칼국수 여기네요. 여기고 이 정도에다가 로드뷰를 한번 보죠. 대충 이걸 이런 식으로 끌어서 보는 건가? 예, 떴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근처에요. 이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7월 말까지 아마 사업장 공사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7월 말, 이달 말이에요. 말까지 내부 공사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어서 우리 팀 주피트 멤버들이죠. 팀 주피트 멤버들 공용 공용 공간. 공용 공간인데 이 집이 또두 채입니다. 두 채인데 한 채는 사무용으로 쓸 것이고 한 채는 한 채는 사무용 카페라고 하고 한 채는 숙소 방문자 숙소라고 그럴까요? 방문자 숙소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8월 달 다음 달부터는 숙소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무료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팀 주피트 멤버들 어떤 공용 공간이고 일반 뭐 시민들한테 이걸 뭐 공개하거나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니까 이게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AICT라고 하는 곳의 사업장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이번 달 7월 달에는 내봉 사고 8월 달부터 뭘 하느냐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만입니다. 70만 시민에게, 시민 모두에게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ERP 웹사이트라고 그럴까요? ERP,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그리고 택세이션, 그리고 재고관리,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있고 인사관리, 휴먼 리소스, 리소스 매니지먼트 등등등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뱅킹도 들어가죠. 뱅킹, 그리고 인슈어런스, 보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탁 익스체인지, 시큐리티, 그리고 보안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든 집의 주택이라든가 이걸 시큐리티가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정권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CCTV 같은 그런 기능도 있는데, 둘다 제공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범이죠, 방범, CCTV 등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정권 거래 기능, 투자 기능도 제공하고, 보험 기능도 제공하고, 은행에 예금과 적금과 뭐
대출, 적금, 대출 등등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죠? 이걸 시민 모두에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간단해요. 자기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죠? 자기 전화번호에다가 그런 다음에 일단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선택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웹사이트가 구성되도록, 자동 웹사이트 구성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중으로 올해 말까지 70만 시민과 10만 사업자 모두에게 이 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뭐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뭐 준비한다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도 없어요. 내부 공사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장이나 뭐 도배나 뭐 미장 도배 전기 상하 수도 이걸 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며칠째. 제가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장하고 있고, 제가 도배하고 있고, 제가 상하 수도도 하고 있어요. 하수도 연결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변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연결하고, 욕조 타일 깔고, 욕실에 타일 깔고, 그리고 지붕에 물이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붕 공사도 좀 같이 하고 있고, 방수 공사죠.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